2024년에 진짜 가장 잘 쓴 얼굴용 토너 크림인 것 같아요. 블랙헤드까지 녹여버리는 저의 최애 클렌징 밤이에요. 진짜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확 느껴져요. 두피 가려운 친구들은 진짜 꼭 써봐야 돼요. 쿠션은 제가 싫어하는 주변 지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진짜 쓸수록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거 보여주는 친구들은 진짜 다 이러면서 봐요. 레모나들 안녕하세요. 최문아입니다. 여러분, 저 추천템이라면 사실 한가락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템들 중에서도 제 지인들이나 레모나들이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언니 그거 너무 좋더라.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모아가지고 컨텐츠로 좀 해봐야겠다 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뭔가 제품이라는 게 나한테는 너무 좋아도 이 사람한테는 좀 별로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적은 제품들만 제가 모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일단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뭐 힐버나 잔티움 뭐 러비움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거 말고 조금 덜 보여드린 것들, 재밌는 것들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설아수의 퍼펙팅 쿠션 에어리. 진짜 이 쿠션은 제가 싫어하는 주변 지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쿠션은 여러분 저는 호불호가 강하다면 사실 가장 강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를 너무 타니까. 근데 이 쿠션은 많이들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이게 타입이 두 가지인데 그냥 퍼펙팅이랑 에어리랑 다르니까 그것만 보고 내 피부를 맞춰서 구매하면 진짜 싫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에어리가 조금 더 촉촉한 타입이고 퍼펙팅이 약간 매트하면서 지속력이 좋고 커버력이 좋은 건데 수부지인 모나가 왜 에어리를 가지고 왔느냐? 저도 여러분 더울 때까지는 사실 완전 퍼펙팅인데 가을 그리고 겨울 들어서면서는 에어리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샀잖아요. 이 쿠션의 최고의 장점은 일단 피부가 너무 편해요. 한 10시간씩 화장을 하고 있어도 그러면은 피부에 좀 답답한 느낌 들잖아요. 아니 나 진짜 까먹을 정도로 피부가 되게 편해요. 왜냐? 스킨케어 성분이 86%가 들어있거든요. 이 에어리 쿠션은 진짜 촉촉한데 커버력도 아예 없지 않고 밀착력도 좋아요. 지속력은 완전 피부 케바케일 것 같은데 일단 지성분들은 그냥 퍼펙팅 쓰시는 게 좋고 저는 수부지인데도 에어리 그냥 수정하기도 편하고 지속력도 완전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쿠션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제 주변에서도 많이 쓰겠어요. 진짜 돈값을 제대로 하는 쿠션이어가지고 할인할 때 한 번쯤은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번 겨울 모나의 보습 크림으로 픽한 바이오더마의 아토놈 울트라 크림입니다. 요새 스킨케어 제품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습크림 하나만 제대로 골라서 써도 내 피부 한 50%는 좋은 걸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 피부가 수부지인데 이런 수부지 분들을 생각하실 때 아 나는 겨울에도 기름이 나오니까 겨울에도 가벼운 크림을 써야지 라고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건조해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피부여가지고 사실 너무 슬프게도 지성피부나 건성피부보다 더 좀 관리하기가 힘든 피부가 바로 복합성 수부지예요. 근데 이 크림 은 어떤 피부가 써도 그 피부 타는 게 없어요. 안 맞는 게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담당자님이라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담당자님은 이미 이거 자기 인생 크림이라고 자기 피부 아프고 막 따가울 때 그냥 듬뿍 올려두고 잔다고 그럼 너무 괜찮아진다고 그 정도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담당자님 피부 타입은 건성이거든요. 근데 나는 또 수부지.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지성 피부인 기름 많이 나오는 친구한테도 줬는데 그 친구와 이거 쓰면서 기름이 약간 줄었 하더라고요. 이 크림이 여러분 신생아부터 성인은 뭐 당연히 물론이고 민감하거나 트러블 피부 친구들도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순한 제품이라고 엄청 입소문을 많이 탔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 피부 스킨케어 광인이 저도 완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날씨나 우리가 피부 컨디션 따라서도 사실 기능성 제품도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 크림이 어떤 기능성 제품이랑 써도 궁합이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제가 피부의 기본은 항상 진정, 보습이다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게 그 기본을 딱 해주니까 어떤 좀 강한 기능성이랑 써도 따로 노는 것 없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정말 부드러운 크림 제형으로 산뜻 촉촉하게 그 과하지 않은 유분감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얼굴에 롤링했을 때 그 부드러움이 진짜 빛을 발하고 흡수력이 되게 좋아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밀리는 거 1도 없이 그냥 쿠션 착붙 피부로 만들어줘요. 이 크림이 여러분 단 2시간 만에 피부 보습력을 76% 올려주고 피부 장벽 개선도 해준다고 하는데 레모나들 그 보습력이랑 수분력이라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수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를 말하고 보습은 그 촉촉하게 한 거를 얼마나 잘 유지시켜주느냐를 말하는데 이게 보습력이 진짜 끝장나요. 겨울에 속당김 심해지고 진짜 피부 따가울 만큼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요새 그랬는데 그럴 때 써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예민하거나 뭐나 그런 걸 아예 안 타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진짜 미치게 건조한 일 있죠. 그럴 때는 이거 듬뿍 바른 다음에 잼소로 한 3분 돌려줘요. 그리고 팩하고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확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좋으면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가격이 착해요. 여러분 이번에 진짜 난리 났어요. 요 기획 세트에 요 500ml랑 200ml 증정해서 이 대용량이잖아요. 그래서 막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이 가격에 진짜 이 정도가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정말 이번 겨울 보습 크림은 저 믿고 우리 그냥 같이 이거 써요. 보습 끝판왕이라서 이 겨울에 피부 많이 늙잖아요. 얘가 늙을 틈을 안 줄 거예요, 진짜. 그리고 레모나들, 이 보습 크림이랑 같이 쓰기 좋은 아토돔 2인원 오일도 있는데 수부지가 무슨 오일이야? 아니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에 오일을 괜찮은 걸 하나 써보고 와 진짜 기름은 기름으로 잡는 게 맞구나 확 느껴져가지고 춥거나 너무 건조할 때는 스킨케어에 오일을 추가를 해주는데 우리 또 좀 아는 사람들 끈적이거나 답답한 거 절대 못 참는 피부거든요. 근데 이거는 워터리한 텍스처로 겉돌지가 않고 진짜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보습력을 확 올릴 수 있는 멀티 드라이 오일이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저자극 아아 성분도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피부 결정돈도 해주면서 보습 지속력을 확 높여줘요. 이것도 여러분 당연히 뭐 영유아 임산부 누가 써도 괜찮을 만큼 순한 제품이어가지고 스킨케어 단계에 겨울에 꼭 넣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건성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얼굴에만 바르는 거 아니고 목이나 몸 그리고 특히나 이런 팔꿈치 이런 데 있죠. 완전 보습 끝장나요. 그냥 건조하다 생각하는 부분에 냅다 바르세요. 그래도 나는 아 오일만 그 단독으로 쓰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에다가 오일 몇 방울 해서 쓰면은 정말 더 보습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더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킨케어가 진짜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이 크림은 아 내가 진짜 내 주변 누구한테 추천해도 자신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각 잡고 소개합니다. 요 두 개로 우리 이번 겨울에 건조 너 누군데 발 들일 틈 없도록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모나들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이제 앰플까지 해주고 가벼운 수딩크림 같은 거를 한번 발라주고 요거 살짝 펴가지고 얇게 발라주고 화장하잖아요? 진짜 잘 먹습니다. 그리고 건성분들은 막 광나게 한다고 억지로 기름 같은 거 바르지 말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 손에 몇 방울 한 다음에 비벼서 이렇게 찹찹 넣어주면은 그냥 뽑는 광 되니까 그렇게 하고 화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1월 7일까지만 딱 올리브영 블랙프라이데이로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제발 꼭 써보세요. 그 다음 제품은 클라랑세 톤업 크림. 이거 진짜 레모나들 제 채널에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조금 자중 할게요. 저도 친구 추천 받아서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레모나들한테도 진짜 막 멱살잡고 명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토너 선크림인데 핑크핏으로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을 해주면서 건조함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최고 장점.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안티폴루션 기술이라고 외부에 좀 오염이나 안 좋은 것들로 피부를 조금 보호를 해주고 주름 개선 기능까지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크게 모르겠지만 진짜 가장 큰 장점은 톤업을 너무 예쁘게 핑크빛으로 착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너 크림의 생명보다 끼임이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진짜 끼임이 없어요. 근데 하나 단점이라면은 가격이 너무 사악한 것이 단점인데 제가 돈값 제대로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금 가을까지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너무 안 끼고 안 건조했는데 겨울은 또 정말 수부지도 건조하게 하는 계절이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또 써볼게요. 이게 가격도 비싼데 레모나들이 DM으로 언니 그 톤업 크림 너무 좋다고 근데 지금 저렴이 없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이런 느낌으로 저렴이 아는 레모나들 있으면 추천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써도 되고 2024년에 진짜 가장 잘 쓴 얼굴용 톤업 크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민트리의 헤어 앰플. 이거 저희 집에 친구 놀러와서 써보자마자 새 거 없냐고 하나 가져가겠다고 해서 삥 뜯어간 제품이에요. 보통 뿌리는 두피톤이 많고 저는 바르는 앰플도 사실 많이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답답하거나 약간 머리 떡 빨리 져서 못 쓰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써봐요. 롤온 형태로 문질러서 사용을 하는 건데 두피 진정이랑 보습을 해주고 일단 떡이 안 져요. 저는 두피에 수분 진정감을 확실히 준다고 느끼거든요. 약간 스킨케어로 치면 시카 앰플 같은 거죠. 정말 머리에 영양감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쓰다 보면은 머리가 조금 기름이 많다는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떡이 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것처럼 막 영양감이 뛰어나진 않지만 수분 진정을 해주면서 떡이 쉽게 안 찐다. 그리고 이게 양 조절이 너무 쉬운 게 요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좀 내용물이 나와요. 두피 가려운 친구들은 진짜 꼭 써봐야 돼요. 당연히 샴푸가 중요하지만 약간 내가 문제가 있는 두피도 하면 이런 거는 그냥 필수로 써줘야 돼요. 정말 많은 거에 변태적으로 좀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특히나 진짜 동안에 정말 핵심 중에 하나는 두피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두피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진짜 레모나드도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양이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롤온 형태여가지고 버리는 양이 없이 정말 두피에만 다 들어가서 굉장히 오래 쓰게 돼요. 그 다음은 라운드랩의 잡티 세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저 성격이 진짜 왜 이러나 몰라요. 제가 개발을 했으니까 더 잘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막 제 아침 저녁 스킨케어를 보여드리진 않으니까 괜히 쭈그려지는데 정말 나 보는 친구들, 유튜버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마사지 선생님까지 아, 모나님 그거 진짜 쓸수록 너무 좋은데요? 라고 말하는 제품 중에 하나. 하나같이 그리고 이 가격에 정말 이 정도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말해주는 후기예요. 그래서 우리 레모나드도 마켓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내년 한 4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율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레모나드 순수 비타민처럼 되게 찐득한 비타민 있잖아요. 사실 그게 눈에 확 보이는 효과로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품은 좀 고함량 비타민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런 거는 오래 먹으면 안 되고 잠깐 단기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미백 제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거다. 잡티, 피부톤, 투명도까지 개선이 되면서 완전 저자극에 제형도 촉촉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쓰기가 좋으실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호불호가 없는 비타민 앰플. 여러분 제가 딱 이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기능성이긴 한데 데일리로 써야 되고 가격도 체크인 것으로. 여러분 미백은 피부과에다가 진짜 뭐 1,000만 원 이상 투자할 거 아니면은 홈케어가 짱이에요. 제가 뭐 돈이 없겠어요? 여기 이게 기미가 있는데도 안 받고 집에서 어떻게든 관리를 하는 이유가 최소한 20번은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 피부가 이게 견딜 수 있을지도 사실 모르겠고 너무 시간이랑 돈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더 안 생기게 계속 관리 중입니다. 그 다음 약간 미백 제품 말한 김에 제가 주변에 다 영업하고 다니는 구달의 클렌징 밤. 블랙헤드까지 녹여버리는 저의 최애 클렌징 밤이에요. 클렌징 오일만 사랑했던 사람을 클밤에 사랑을 빠지게 한 제품인데 가볍고 산뜻하게 사용하면서 미백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제품. 세정력은 사실 그냥 기본이고 세안하고 나서 그 당김도 거의 없는 비타C 클렌징 밤이에요. 향도 상큼하고 부드러운 샤벳 제형이라 사용감이 진짜 좋아요. 마스카라도 싹 지울 만큼 세정력이 너무 좋은데 눈에 썼을 때 그 오일이나 밤 쓰면 뿌얀 거 그건 있거든요. 근데 시림이 없어서 정말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글리 오빠한테도 이게 너무 좋다고 말했는데 오빠는 약간 좀 특이해. 그래서 이거를 눈에도 넣어봤대요. 안시림 약 그거 테스트 한다고. 근데 눈시림 진짜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케이스도 사실 너무 위생적이고 좋아서 아 약간 직역대신 영업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있으면 너무 같이 쓰고 싶잖아요. 제 주변에선 이걸 선물 안 받은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유튜버 친구들 빼고 정말 레모나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달 제품도 진짜 라운드랩처럼 가격 대비 너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정리 미치광이의 수납장. 이거 보시면 우리 레모나들 진짜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말하면 이게 중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정리 수납장이 미쳐 있어요. 사람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부분을 파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대단한 사람이 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납장도 괜찮은 거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역대급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수납장이에요. 바퀴 달린 이동식 카트라 공간 사용이 너무 편하고 수납 공간 완전 넉넉하고 안에 보여가지고 뭐 제품을 쳐박아둘 일이 없어요. 그리고 네모난 형태만 많은데 이 라운드 부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대박이죠. 근데 안에 보이는 게 약간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화장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방이고 공부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내가 조립을 하긴 해야 되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대박이라 이런 수납장 찾았다 하는 레모나들한테 완전 강추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거 보여주는 친구들은 진짜 다 이러면서 봐요. 레모나들 오늘 좀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전조템들 알려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추천템 같은 거를 할 때 쉽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거 보고 우리 레모나들이 돈 쓰고 하는 거니까 정말 더 꼼꼼하게 좋은 것만 추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제품들은 제 지인들이고 정말 다 호불호 없이 좀 좋아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레모나들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겟했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